전문 크리에이터 바벨라토르 리세입니다. 아! 소중한 내 무릎!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오늘은 리쌤이 무릎 통증을 개선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무릎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알면 좋겠죠? 자, 무릎은 넉다리뼈하고 정강뼈, 그리고 이제 둥자식뼈라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연골, 내측과 외측의 인대, 앞쪽에도 인대가 있죠. 그리고 근육,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접었다 폈다 하는 경첩관절 움직임을 하는 관절입니다. 이 무릎이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더라도 이 경첩관절 움직임이 균등하지 못해서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결합조직에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무릎 기능 이상의 한계치를 썼을 때 오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정말 많이 썼을 때 통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은 리쌤이 이렇게 튼튼하지만 사실 리쌤도 좋은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리쌤은 이 옆에 사진처럼 오스구 슐라터병이라고 해서 이 무릎에 이제 대퇴 사두가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근육이 굳는 지점이 튀어나오는 질환이 있어서 남들보다 약한 관절을 가졌고요. 또 군 시절에는 전차에 찍혀서 부분 파열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기록 향상과 운동 기능 향상을 늘 원해왔기 때문에 재활과 강화의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쌤이 튼튼한 무릎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팁, 단계별 운동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체중을 조절하라.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꼭 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살을 빼라. 체중이 1kg가 증가하면 이 관절이 받는 하중은 많게는 7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우리 연구 결과들도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체중 1kg, 1kg 줄 때마다 그런 하중도 줄어들지만 또 근육이 효율이 높아져요.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무릎 통증을 개선합니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높은 곳은 위험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멋부리고 데이트 가려다가 옷발 짚고 병원 갑니다. 이 뒤꿈치가 높은 하이힐을 신게 되면요, 슬개골, 무릎 앞쪽에 하중이 증가되기 때문에 근육이 받쳐줘야 힘들을 무릎이 대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합조직에 손상이 가면서 쉽게 지치고 쉽게 다치게 됩니다. 무릎의 기능이 정말 좋지 않아서 한계치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하이힐이나 굽이 높인 신발을 피하시고 평평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것만 잘 지키시더라도 몇 주만 지나면 무릎에 있었던 통증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을 하라. 자신의 무릎에 이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은 더욱 우리 병원의 의사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병원에 자주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통증이 있으시면 병원에 먼저 가시고 적극적 휴식을 하시고 운동을 하실 수준이 되시면 지금부터 리쌤이 가르쳐드리는 단계별 운동법을 활용하세요. 자, 무릎 강화 단계별 운동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겠죠.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입니다. 손은 의자에 어디에 두셔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지면에서 발바닥을 뗍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 무릎에 가동범위 안 나오신 분들은 올라가는 만큼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다 그러면 끝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아주 중요해요. 배 힘을 꽉 주셔서 척추를 중립시켜야 됩니다. 고관절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어요. 배 힘준 상태에서 쭉 이렇게 12개씩 4세트를 목표로 실시하십니다. 자, 이게 12개 4세트가 쉬워졌다. 그 다음에는 레그 그립 익스텐션. 자, 책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립. 그러면 우리 허벅지 안쪽에 힘이 더욱 들어가면서 동작이 조금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잡고 바닥에 스탠드에 실시 방법 똑같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똑같이 12개씩 4세트를 실시로 합니다. 자, 단계별 운동 두 번째 동작, 무릎 꿇고 몸통 기울이기입니다. 앞선 운동이 쉬워지시면 이 운동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리쌤처럼 무릎을 꿇어주시고 몸통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배 힘, 엉덩이 힘. 그 상태에서 마이클 잭슨처럼 살짝 뒤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허벅지 앞쪽, 우리 무릎을 잡고 있는 근육과 코어, 모든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무릎 통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의 근력에도 좋습니다. 각도는 처음에는 조금만,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절하시면서 실시하시도록 하시고요.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배 힘, 엉덩이 힘 주시고 척추가 중립된 상태에서 실시해 주세요. 60초씩 4세트 목표로 실시하시고 이게 쉬워졌다 그러면 다음 동작 들어갑니다. 자, 이 동작이 쉬워지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요 상태에서 몸통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굉장히 힘듭니다. 전 단계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꼭 전 단계를 마스터하시고 넣어오세요. 자, 요 동작은 좌우 왔다 갔다 하는데 20초, 5번씩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자, 단계별 운동 세 번째, 월시입니다. 자, 월시 말 그대로 벽에 기대는 겁니다. 리쌤 여기 기댈게요. 벽에 기댄 상태에서 발을 한쪽 장 정도 또는 한쪽 장 반 정도를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발의 간격은 어깨 너비에서 조금 더 넓게 벌리셔도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시되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무릎을 보내주세요. 바깥쪽 벌리면서.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깊게 앉지 마시고 한 120도 정도 우리 무릎의 각이 나오게끔 앉아주시고 손을 앞으로 뻗으신 다음에 버텨주시는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쉬우신 분들은 우리 100도까지 조금 더 내려가셔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 요게 쉬워지셨다, 1분씩 3세트가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액티브하게 월 스쿼트를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12개씩 3세트를 목표로 실시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마스터하신 분들은 우리 바벨라토르의 다른 하체 운동들 기본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단계별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쌤이 알려드린 단계별 무릎 강화 운동법 팁 모두 잘 참고하시고요. 내 무릎의 한계치를 이해하고 내 무릎의 기능을 천천히 높여보세요. 무릎 정말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화이팅!